정원주가 30년간 수집해왔다는 50그루의 나무 중에서 특별히 아낀다는 이 나무. 이 탕상목입니다. 줄기선을 보세요. 줄기선이 여기서 보세요. 줄기선을 보세요. 줄기선. 용이 하늘로 승천할 때 힘찬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. 아주 특별해. 우리나라 사람 치고 소나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. 그래서 이걸 대장목으로 삼은 거고 옮길 수 있는 나무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나무입니다. 지금까지. 그러니까 보수는 팔고 살 수가 없어요. 우리가 키가 손바닥이 손바닥보다 더 크잖아요. 거북이의 등껍질을 닮은 이런 나무 껍질을 구가피라고 부르는데요. 이 나무는 정원을 만들기 전부터 이 터에 있었던 마을의 당산목이었답니다. 수령이 250년이나 된 만큼 위험 있는 자태를 자랑하는데요. 자, 여기서 나를 하나 찍어봐요. 자식 같은 나무와 한껏 남기고 싶은 범욱 씨. 그렇죠. 아니 이게 다 나와 있어요. 이게 전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에? 다 나와요. 이게 다 나와요? 네. 아니 다 나와요. 아 정말 두 분은 행운입니다. 아니 이런 거 못 봐요. 네. 어디 가도 못 봅니다. 아... 우리나라 최고의 나무, 최고의 품재, 최고의 정원사.